안녕하세요. 파이스테 아티스트 장동진입니다. 제가 이번에는 주로 녹음 때나 공연 때 실제로 사용하는 심벌을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. 바로 이 파이스테에서 만든 포뮬러 602 모던 에센셜 모델이고요.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건 크래쉬입니다. 라이드가 아니고. 좀 특이하게 20인치예요. 크래쉬인데 20인치. 보통은 20인치가 이제 라이드로 많이 쓰이는데, 저 같은 경우는 포뮬러 602 22인치를 라이드로 쓰고, 이제 20인치를 크래쉬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. 실제로 크래쉬로 나온 모델입니다. 라이드로 나온 건 아니고요. 일단은 20인치 크래쉬 굉장히 생소하죠. 사실은 흔히 쓰는 그런 사이즈의 크래쉬가 아니기 때문에 이 20인치를 제가 이제 직접 매장에서 시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. 그냥 처음에는 라이든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크래쉬라고 써있길래 오 20인치인데 크래쉬네 신기하다 하고 옆에 있는 시연용 스틱으로 한번 탁 쳤는데 정말 신기하게 보통은 크래쉬가 일반 드러머들이 딱 치듯이 연주를 하면 그 순간에 팡 하는 소리가 엄청 반응성이 되게 좋은데 얘는 반응성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! 이게 창이 돼야 되는데 후 이런 느낌이랄까? 초반에 딱 어택이 없이 뭔가 뒤로 리버스 되는 약간 그런 느낌처럼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. 제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가지고 와서 직접 레코딩에 투입을 했더니 볼륨감은 딱 존재감이 있는데 어택이 없으니까 뭔가 나 크래쉬야 라고 이렇게 딱 두드러지게 자기를 어필하진 않는데 거기에 있는 그 공간을 꽉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고 그 매력에 그냥 빠졌어요. 그래서 제 오른쪽에는 항상 이 친구가 걸려 있고요. 장르를 불문하고 사실은 저는 이 오버헤드 쪽이라고 하죠. 이 심벌류들이 막 귀를 때리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 심벌 같은 경우 특히나 20인치 이 크래쉬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. 직접 이제 연주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파이스테답게 아주 자연스러운 서스테인의 그 페이드아웃 감이 또 굉장히 뛰어난 모델이고요. 파이스테의 다른 라인업들도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지만 역시나 이 포뮬러 602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가격대가 있는 편이에요. 사실 심벌 중에서도 다른 타사 브랜드를 다 비교해도 굉장히 가격대가 있는 편인데 그 가격 값을 하는 친구입니다. 확실하게 직접 연주를 해보시면 제 말이 굉장히 찰떡같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. 보통 요즘 이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힐송이라든지 이런 약간 잉글리시한 그런 찬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교회에서 연주들을 하시잖아요. 그럴 때 아마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실제로 많은 그 가스펠 드러머들이 파이스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실제로 지금도 사용을 하는 이유가 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음역대 그리고 그런 존재감 그리고 그런 어택감들이 아마 그들도 같은 걸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특히나 교회라는 어떤 그 소리가 자극적이지 않아야 하는 어떤 그런 장소의 특성에도 딱 걸맞는 아주 좋은 악기라고 생각이 됩니다. 팝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뭐 가스펠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더할 나위 없는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.